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지금 7명의 사망자는 세 곳의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화재 원인, 합동감식, 또 신원 확인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간 소방차와 막대가 사다리 찾고 없다는 거예요. 사다리 찾다 먼저 8층에 한 곳과 거기를 지나도 했었더라. 이렇게 큰 일이 옆에 없어서 사다리 찾는 암을 가도 오지는 온갖 군대와 많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소방서와 경찰, 112에서 대처하고 죽어가 문제가 어디 없어서 화가 속에서 영행을 실어서 마지막 목소리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마음은 전혀 모르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실망스러워. 일단 바로 숨지기 직전 어머니와 통화한 20대 여성입니다. 5분 뒤에 숨을 못 쉴 것 같아. 내 몫까지 잘 살아야 됐다. 전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아버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아버지 입장에선 딸의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나서 직후인 40분경에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구조가 되겠지, 이 불길이 잡히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전화가 와서 5분 뒤 57분경에 이 지금 숨이 안 차지고 연기만 가득 차 있다. 천장에서 물이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내 몫까지 잘 살아야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객실 안 화장실에서 구조를 기다렸으나 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실제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다 세 곳의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그 통화가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될지 뭐 가늠조차 했는데 구장차장님. 네. 물론 좀 더 현장 감시 필요합니다만 그 20대 여성 사망자 A씨의 유족 얘기는 소방대원들의 대처가 엉망이었고 화장실에 있어서 그 또 변을 당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구급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걸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빨리 그렇게 도착했으면 딸을 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을 저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사다리 차가 진입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슷한 사고가 또 났을 때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들 뭐 사다리 차가 물이라도 불어줬으면 하면서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그 마지막 그 휴대전화 속의 목소리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신원은 모두 다 확인이 됐고요. 7명의 사망자가 세 곳의 장례식장에 지금 각각 안치가 돼 있습니다. 뭐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 중에 그 오늘 민주당이 여러 회의 때 부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 여러 언급이 없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 들려온 소식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부천 현장을 찾았다. 이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현장을 4시쯤 방문했었는데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부천 화재 참사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속보가 나오면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혹은 화재 원인이 1차적이라도 밝혀지면 그 얘기 발빠르게 속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